장애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합니다. 선천적 장애보다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 모두가 즐거운 탐나 페스티벌로 떠나볼까요? 흥겨운 노래가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는데요. 칼군무 아니어도 구경하는 사람들을 들썩이게 만드는 흥이 넘치는 시간. 공연 연습은요, 이제 올 4월 달부터 했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공연 연습하시면서 조금 어려우신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엔 애들이 좀 받아들이기가 조금 이제 일반 사람은 조금 틀리지 않나 싶기도 했는데 또 생각보다는 그다지 못하는 것 같고요. 하는 대로 가르친 대로 잘 따라하더라고요. 일반 사람보다 흥이 아주 많아요. 흥이 많아가지고요. 그냥 음악을 틀면 자연적으로 몸 놀림이나 이런 게 선생님을 너무너무 즐겁게 해주더라고요. 라인 댄스 배워보니까 어떠세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으세요? 네. 그러면은 오늘 쳤던 것 중에 가장 쉬운 동작 하나만 보여줄 수 있어요? 뭐요? 쉬운 동작. 자신 있게 춤시범을 선보이는데 쉬운 동작 해달랬더니 너무 고난이도 아닌가요? 노래를 들으며 흥겨운 춤을 추고 몸 건강을 위해 운동을 즐기고 누구보다 함께 어울리는 활동을 즐기는 이들은 장애인입니다. 장애란 단지 조금 불편할 뿐 넘지 못할 장벽이나 절망은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어린이집 이제 영유아 이제 하고 초등학교 초등학생들하고 이제 중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는데 주로 이제 장애인 스포츠 체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장애 유형에 관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직접 또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학교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들이 축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함께 어우러져 체험 활동이 펼쳐졌는데요. 모두가 즐거운 축제 현장. 축제를 즐기는데 장애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번 행사 참여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못했던 거 한번 이렇게 체험적이 내가 직접 만들어보잖아요. 신기한 것 같은데요. 신기한 것 같으세요? 네. 이렇게 체험해보시니까 좀 이런 행사에 대해서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점이 있으실까요? 장애인들이 접해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머나, 이것들은 또 뭐예요? 축제장 한켠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확 잡아끄는 이곳. 장애인들이 한 땀 한 땀 직접 만든 작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때론 우아하게, 때론 아기자기하게 소비자들의 취향을 저격한 소품들로 인기 만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있는 가방들, 이런 액세서리들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와, 근데 작은 액세서리는 그렇다 쳐도 이런 가방들은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우리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건 앉아서 하는 이거밖에 더 없잖아요. 활동을 못 하니까 우리 여기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하면서 여기서 배워가지고 이거 우리 장애인들끼리 자조일을 만들었니 한 15년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딴 데서 파는 것보다 재료비에서 조금만 한 1, 2만 원만 수공기부터 판매하고 그 돈으로 우리가 또 재료 구입해가 또 만들고 자조에 기금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신나게 축제를 즐기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 모두가 여유로운 식사를 즐기고 있을 때 그 뒤에선 누구보다 분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자원봉사를 자처하신 분들인데요.
평소에도 봉사활동 많이 하고 계신데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네. 어떠세요? 네, 아무튼 네. 오늘은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그 날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이제 식사, 도시락이나 아니면 간식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도와를 드리고 또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화장실 같은데 못 갔을 때 저희들이 같이 동반해가지고 모셔다 드리고 해서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편안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도전!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학생들의 장애 이해도를 알아보는 퀴즈가 펼쳐졌습니다. 과연 우리 학생들은 장애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어머나, 소연 씨! 소연 씨도 참가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특성은 유전자로 결정됩니다. 한 사람이 탄생을 하면 아빠에게서 23개 유전자, 엄마에게서 23개 유전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원인으로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생겨 나타나는 이 증후군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정답은 다운 증후군. 아유, 소연 씨, 그래도 이제부터 잘 알아가면 되겠죠? 일찌감치 떨어진 소연 씨와는 달리 척척 문제를 풀어나가는 학생들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지. 장애를 꼭 멀리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상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여러 번의 설명보단 한 번의 체험이 학생들에겐 더 큰 깨달음이겠죠? 장애인의 체험 부스를 통해 잠시지만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몸소 체험해봅니다. 우리 손이 불편하신 분들은 손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우리 손 이렇게 잡고 먹을 수가 없지. 이게 손에 힘이 없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손을 이용하지 않고 똑같이 장애인들이랑 체험을 해보는 거라. 입으로. 우리가 일상 속 편안하게 해왔던 일들도 장애인들에겐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체험들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데요. 직접 해보니까 더 불편했고 한번 해보니까 그 더 이제 장애인들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랑 똑같고 그냥 몸이 불편한 친구? 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도전하는 체험은 구족화 체험. 손이 불편한 장애인들처럼 입이나 발로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 아이들은 배려와 이해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장애 인식을 심어주고 또 그다음 이렇게 장애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심어준 그 행사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장애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펼쳐진 탐나 페스티벌.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함께 즐기고 함께 체험하며 축제를 만들어 나갑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사라지길 바라봅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 우리 같이 즐겨요!